양산C.com 33평에게 한번 와봤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이사 오실 분들 뭐 어떤 집인지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쭉 들어올 때 봤는데요. 저도 지금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아파트 공원이 저렇게 넓은지, 넓은 데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 넓고요. 뭐가 있냐면은 자전거 전용, 인라인 전용, 전용 테니스장, 전용 축구장 다 있습니다, 여기. 네, 안에. 진짜 대단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집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을 왔습니다. 이 좁은 현관을 왔다가 정말 잘 만드는 게 중문이 이게 안쪽으로도 스윙이 되고 이 바깥으로도 스윙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폴딩 스윙 도어죠. 장점이 뭐냐면은 너무 가벼워요. 너무 라이트하고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도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거 완전 좋아요, 이거. 브러쉬도 있어가지고, 예. 바늘, 방어, 완전 완벽합니다, 이거. 브러쉬가 최소 32mm. 바람 하나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예, 파이프, 이거 핸들. 어디를 잡아도 부드러워요. 예? 애기가 다칠 여면도 없고, 예? 너무 부드럽고, 좋죠. 일단 골드 들어왔죠? 골드 들어왔으니까 안에 욕실 보실까요? 욕실도 골드입니다, 골드. 여기도 골드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가 약간 포인트로 핫핑크. 예, 핫핑크 해가지고 모양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보시면은 밖에 불을 켜고 끄면은 보시면은 어떤 집을 보면 여기다가 터치하는 집이 있어요. 거울에. 이게 솔직히 우리 집에서 해놨는데 잘 안 돼요. 왜냐면은 터치하면은 거울에 잡아먹거든요. 안 켜지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몰려가지고 불 켜면 바로 그냥 바로 저절로 켜지게끔. 좀 잘하셨네요. 우리 집에는 이렇게 왜 안 해놨냐고요. 입구방을 공개합니다. 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입구방이에요. 네. 입구방은 드레스룸이죠. 네, 대부분 입구방은 드레스룸도 씁니다. 우리 집 이제 고객분을 모시니까 모두 다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 방문을 갖다 일단은 첫 번째 도어, 여기는 두 번째 도어. 네. 먼지 한 톨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포인트라고 잡아놓은 건데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윈도우 벤치다, 어떤 분들은 윈도우 시트다, 어떤 분들은 윈도우 테이블이다 그러는데 참 좋아요. 다 앉아가지고 밖에 오시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1위로 꼭 이사 오세요. 저 같은 1위로 이사 오십니다. 참 이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붙박이장을 두시면은 대부분 다 이 끝까지 다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 집 같은 경우는 약간 띄어놨습니다. 여기 띄어놓고 여기도 띄어놨어요. 정말로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은 바깥 온도하고 안에 온도하고 5도 이상 차이 나면은 물방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붙어있다 그러면은 이 나무가 습해가지고 다 휘어버려요. 곰팡이 피고. 잘 뛰었습니다. 너무 잘 뛰었어요. 잠시만요. 박수. 주방을 왔습니다, 주방. 원래 여기 디귿자가 있는데 여기 원래 파티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티션. 파티션을 허물고 요즘에 대면형이 유행이니까 대면 하셔가지고 여기서 뭐 간단하게 조리하고 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점은 커피 포드라든지 뭐 토스트기라든지 뭐 둥당당당 넣더라도 딥이 좀 있어요. 딥이 한 150mm 거든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정리 정돈을 뭐 잘 안 하셔도 대충 안 보입니다. 우드로 우드 선보장을 해놓으시죠. 우드 결. 우드 결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이게 세로 결을 할 것인지 가로 결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좀 가로 결을 하셨죠. 가로 결도 이런 결하고 이 결하고 딱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맞춰야 돼요. 정말 잘 맞춰죠. 예? 이런 꼼꼼함. 이게 이 옹이가 탁 가서 끌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연결되었습니다. 예? 옹이가 다 연결돼요. 이런 디테일을 정말 이거 예술 아닙니까 이거? 너무 잘했습니다. 뒷베란다 한번 잠시 구경시켜 드릴게요. 뒷베란다 쪽에는 건조대하고 세탁기하고 일체형으로 뜻했고 비스포크 영어로 뭐 하면은 맞춥니다. 맞춘다 이게 뜻이거든요. 비스포크 영어로 만들어졌고요. 이제 또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간 게 세제하고 이게 넣을 데가 없어요. 어디다 넣고 세제하고 넣을 데 없어요. 근데 여기도 아까 정리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제 넣으시라고 붙박이를 만들어드리고 너무 붙박이를 너무 잘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뒤로 좀 땡겨주시겠어요? 좀 나갈게요. 좀 나갈게요.